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삘이 팍팍 오는 골든 차일드 클라스입니다. 2017년 비주얼도 금, 실력도 금, 팀워크도 금 같은 소년들이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청량 컨셉도 찰떡, 다크 컨셉도 찰떡, 심지어 감성적인 컨셉마저 찰떡 소화해서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보여주는 팀이 됐고요. 컴백할 때마다 금빛 질주 중인 골든 차일드 클라스. 오늘은 골든 차일드의 공식 창구 메인 래퍼 장준과 매주찬, 메인 보컬 주찬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오늘 뭐 텐션 워낙 높은 두 분이 자리하셨기 때문에 유재필 씨 개인 인사 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개그맨에서 금빛으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개그맨 유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골든 차일드 두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 차일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 차일드 장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장준 차지, 장준. 놓쳤네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잘생긴 골든 차일드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그냥 비주얼로 밀기로 한 거예요. 아, 그쵸. 네네. 제가 안 밀어도 밀리더라고요. 아니, 막 동생들이 네. 하도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다들 네,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인정하는 네. 걸로. 그렇죠. 아, 우리 네. 장준 씨는 뭐 너무 많은 매력이 있는데 또 비주얼까지도 담당을 하시려고. 네. 이번에 안아줄게로 음방일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아줄게. 진짜 어떻게 도입부 처음에 딱 녹음하면서 첫 파트 녹음하면서 느낌이 네. 좀 빡 왔어요? 아니면 평소와 똑같이 녹음을 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이드보다 더 잘 부를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니 가이드를 왜 엉망진창 아니 그건 아니라 아니, 네. 뭔가 제 느낌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신감이 도입부에 네. 딱 보여졌거든요. 그랬으면 다행이죠. 아니, 보여졌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1위 해서 우리 골든리스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골든차일드가 또 1위를 할 수 있게 또 많이 응원을 해준 골든리스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소식 들려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옆에서 응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골든이스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골든이스 사랑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되기까지 정말 많은 멤버들이 노력을 했지만 네네. 그중에서도 정말 주찬 씨 우리 메인보컬 러브게임에 네네. 데뷔하고 그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열정을 불태우고 갔는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아까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전 완전 기억나죠. 아이. 그때. 그래서 그때 방송을 여러분이 한 번쯤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보이는 라디오가 없었죠, 그때는. 기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없었을 텐데 맞아요. 그때도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고 정말 많은 개인기를 보여주고 갔습니다. 아유, 어느 정도 열정을 불태웠냐면 장준 씨가 비디오 스타 나와서 활약하고 간 만큼 그 정도 열정이었어요. 진짜 장준 씨 비디오 스타 나왔을 때 제 멘붕 왔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주고 맞아요. 저도 아니었죠. 저도 휴방 위에서 멘붕 왔거든요. 휴방에서 만나셨죠? 네. 아, 1등 하신 날 제가 그렇죠. 울림 멘터까지 가서 네, 맞아요. 인터뷰했는데 뒤탄이 귀여워와 우리 장준 씨 또 그때 아모르 파티 때 했던 막춤 있거든요. 네, 춤인데 진짜 저도 멘붕 왔습니다. 와 이렇게 웃겨도 정말 되나? 열정 최고의 멤버들 오늘 두 분과 함께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우리 네. 달려봅시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네네. 2017년에 데뷔했습니다. 골든 차일드가 그래서 데뷔 10년 전인 2007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10년 뒤 골든 차일드의 데뷔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와우. 2007년 노래와 2017년 데뷔
데뷔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2007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So 장준 씨 이 노래 아세요? 알죠. 너무 잘하죠. 알죠. 도토리 투자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아, 그 세대요, 그 세대. 맞습니다. 다들 이 노래에 도토리 다섯 개 투자했잖아요. 미니홈피 최고의 BGM 프리스타일의 Y가 2007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지나간 시간들을 모두 다 되돌릴 순 없겠지. 하나도 쌓여가는 걱정도 모두 내 탓이겠지. 하루가 지나고 프리스타일 Y 흐르고 있고요. 두 살 차인데도 이게 느끼는 게 달라요. 그죠? 그쵸, 이 그쵸. 음악을 들을 때 네네. 예. 약간 뭐 흔히 말해서 세대 차이라고 그렇죠. 네, 2년 있는데. 사이에 2년 네, 사이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세대 차가 지금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예. 프리스타일은 2인조 힙합 듀오인데요. 골든차일드에는 장준태그 씨가 랩을 또 가사도 직접 다 쓰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번에 제가 브리드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네네네. 장준 씨의 그 ABCDE 가사 여기에 정말 저는 두 손을 난 기절이다 난리 났었죠 정말.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그 비하인드 혹시 골든이스가 모르고 있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브리드라는 곡을 딱 처음 받았을 때 되게 그냥 뻔하게 썼었어요. 사실 뭐, 뭐 너로 인해 숨을 쉬어 난 뭐 너가 내 공기야 막 이렇게 숨을 쉬어 가사를 썼는데 네.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더 한번 좀 더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A B C D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네. 원래는 처음에 그냥 A 이렇게 하다가 A B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만족하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도 만족스러워요. 아 디타니. 네. 네. 메인 보컬이지만 만족스러운 네네. 랩의 파트입니다. 완성도가 있죠. 완성도 있어서 네네. 저희가 또 후속곡 활동 네네. 정말 원래 없었던 그 활동 맞아요 맞아요.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란 믿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할게요. 숨은 비밀을 봐 악몽이란 세계관으로 유일무이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이죠. 하나의 장르를 개척한 드림캐쳐가 2017년 데뷔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림캐쳐 오드아이 흐르고 있습니다. 드림캐쳐는 데뷔 초부터 악몽이라는 세계관으로 강렬한 음악을 해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골든차일드 뮤직비디오 보고 나 악몽 꿀 뻔했잖아. 라임 나 진짜 완전 부산행보다 더 재밌었어요. 진짜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였죠. 예, 영화였고 맞아요. 좀비들이 막 그 나오는데 연기를 주찬 씨 막 문 닫고 막 호흡하는 이런 연기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또 해봤죠. 아니 어떻게 NG 많이 났어요? 아니면 금방 촬영했습니까? 저희가 첫 신이었어요. 완전 처음 뮤직비디오 첫 신이었는데 그때 태그 형이랑 했을 때 NG는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좀비분들이랑 호흡을 맞춰야 돼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모니터하고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그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연기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진심이었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무서웠죠. 네, 진짜 무서워가지고 네. 오히려 더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장준 씨는 네네. 연기에는 좀 내가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아 그쵸 왜요 왜 그러니까 근데 뭐 딱히 회사에서 저한테 큰 네. 기대가 없더라고요 연기에 대해서는. 아니 연기 잘하는데 왜요. 아 근데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도 제가 하다 보면 제 자신이 웃겨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열이 형이랑 제가 약을 구해서 대열이 형한테 형 약이라도 들고 먼저 도망가요 네. 있는데 있어요. 제가 이게 평소에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감정선이 깨지게 형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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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근데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저도 하면서 제가 웃겨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요 씨는 좀 공을 많이 들였다 힘들었다 몰입이 어려웠었다 그 모래 아 저희가 네.
연기하는 건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저희가 군무신을 찍을 때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고 동선 이동이 많은데 그때 다들 끝나면 기침하고 끝나면 기침하고 이랬던 진짜? 게 모래 먼지가 이렇게 막 날려서 날리다 보니 코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먼지가 나왔어요. 진짜로. 검정색 그 정도로 그럼 호흡하기 너무 힘드셨겠네. 근데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쁘게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족해요. 그 불꽃 중간에 그거는 어떻게 촬영한 거? 그냥 CG예요? 네, CG인데 저도 뮤비 완성되고 나서 알았거든요. 이게 그게 들어갈지를 생각을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포인트가 하나씩 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면 불꽃 그 가사랑 맞춘 건 알겠는데. 저도 살짝의 무리수가 조금 있잖아. 근데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네. 여러분, 특별한 뮤직비디오입니다. 길이도 엄청 길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차일드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한국의 노래에 완벽한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서정적인 힙합 그룹 리쌍의 발레리노가 2007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어색했어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리쌍 발레리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통통 튀는 귀여움 한 스푼, 박력 있는 카리스마 한 스푼 넣은 그룹이에요. 티키타카 주기 척척 맞는 위키미키가 2017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티키타카 위키미키입니다. 아, 티키타카 그냥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들이 있는데요. 멤버들은 네네. 보통 다 그런데 제가 네, 특별히 좀 궁금했던 거는 우리 장준 씨하고 네네. AB6IX의 전웅 씨와의 티키타카. 뭐 이 정도면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티키타카가 아닐까. 그렇죠. 전 국민까지. 네, 그 웅이 씨 생일에 우리 장준 씨가 이런 뭐 제스처 따라하기 이벤트 뭐 이런 거 해줬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한 애정이거든요. 근데 웅이 씨도 본인 무대에서 이게 머리 쓸어 넘기기 이런 제스처를 세 번씩 막 같은 무대에서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3일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네네. 장준 씨, 웅이 씨가 본인의 생일에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요새 가방이 아니 근데 가방 백백. 지난번에 웅이 씨가 큰 그 스포츠 웨어 가방 사줬잖아요. 맞아. 근데 대박. 예, 근데 사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에 촬영이 또 됐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제가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가방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스타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요즘 느낌에 맞는 좀 힙스러운 힙한 거. 네, 아예 장난이고요. 아니 근데 또 그래도 우리가 그래야지 알아야 또 준비를 하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웅이랑 맛있는 거나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새 나중에. 안 만난 지도 오래돼가지고. 아니 웅이 씨 그 깨톡 그 프로필에 장준 씨가 하루만 네 옆에 침대가 되고 싶어라고 허그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정말 사실 침대가 되기에는 사실 조금 제가 그거는 거부고요. 거절이에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본인 이름을 저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웅이 씨한테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세요. 아 네. 영상 편지. 네. 아, 사랑하는 웅이. 네. 사랑한다 메시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웅아. 그래 웅아. 사랑하는 웅아. 그래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다고 해줬는데 이제는 침대보다는. 김밥 속의 단무지 이런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웅이 군을 한번 이제 바꿔볼 생각이거든요. 예, 어떻게 바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인생의 교차로 편의점. 내 인생의 교차로 편의점? 꼭 필요한 존재죠. 아니 너무 트롯
맞죠? 제목 같은 느낌 드는데 괜찮겠어요? 아 너무 너무 괜찮습니다. 아, 네. 너무 좋다. 그리고 김밥 속에 단무지 이거 그렇죠. 원해요? 네, 김단. 김단장준. 좋다. 김단장준. 아니 괜찮아. 김단장준. 시적인 표현이 막 나오는 네, 그렇죠. 김단장준 네. 괜찮네요. 아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갑자기 지금 트롯 제목 같아서 생각났는데. 주찬호 편의점? 아니 예전에 아, 주찬 씨가. 아 네. 트로트 막 연습을 엄청 하고 나오려고 했다가 아파가지고 아, Y씨가 노래를 한 적이 있죠. 오, 맞아요 나 맞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그때 준비했던 노래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때 저희 그 진성 스승님 네, 안동역에서 라는 곡을 아, 그걸 진짜 그 무대에서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찬씨가 너무 잘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가사 아, 네. 생각납니까? 아 생각나죠. 한 두 소절 정도만 아, 우리 또 트로트 황제인데 우리 주찬씨가 그때 네. 그 느낌으로 한번 연습한 느낌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5, 6, 7, Q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야! 직접 하사 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지금 아... 갑자기 트롯 얘기 탔다. 저 만족합니다. 이걸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거 없어요. 아, 자 계속해서 아, 2007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Let's go. 발표하는 노래마다 킬링 파트는 물론 킬링 포인트 안무까지 있는 뮤지션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이 2007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JYP. 어느새 해가 저물고 문 앞에 내가 네가 사는 그 집 흐르고 있습니다. JYP는 떡을 좋아해서 떡을 좋아하는 고릴라 예, 떡보라는 수식어 그러니까 애칭이 있거든요. 오, 두 분은 뭐 사실 너무 많잖아요. 뭐 장스타부터 해서 뭐 너무 많은 뭐 그 매주찬부터 힘주찬 그쵸, 뭐 그쵸.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얻고 싶은 수식어 마음에 드는 수식어 알려주세요. 아니면 새롭게 뭐 얻고 싶은 수식어나 저 뭐 장준이 형도 있겠지만 네. 저는 명창. 진짜 최고야. 맞아. 나 인정. 명창. 맞아요. 네, 명창이라는 얘기를 요즘 따라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 얘기를 많이 듣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네. 그대 내게 다시 노래를 딱 듣고 나서 아이 정말 명창이란 단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명창으로 예, 불러드리도록 명창 하겠습니다. 명창, 예 그리고 장준 씨는 저는 가한풍 장준입니다. 가한풍? 가슴에 한 번쯤은 품고 있는 장준. 네. 가한풍. 네. 아 가한풍. 네. 가한품. 네, 그렇죠. 무슨 상품인 줄 알았는데. 가한품.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이게 뭐 모두 다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네. 모두가 이제 뭐 체에는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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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겠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가슴에 하나쯤은 품고 있는 장준님. 맞아 맞아.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니 근데 장명을 너무 잘한다. 진짜 장명사 하나에 예, 장준 장명사 해야 될 것 같아. 센스가 가한품. 있어요. 네 가한품. 예, 주찬이란다 장준으로. 네네네. 네. 이렇게 여러분 골든리스 여러분 앞으로도. 새로운 수식어 부탁드립니다. 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년들이죠. 12명의 빛나는 비주얼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비주얼 꽃밭 덥즈 더 보이즈가 2017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자, 스틸러 부르고 있습니다. 더보이즈의 주현씨가 이번에 놀면뭐하니 동고동락편에서 예,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네네네. 아 우리 또 예능하면 우리 장준씨인데 장스타! 장스타죠. 네. 맞죠 맞죠. 비디오스타 나와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열정을 보여주고 가셔서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밌었고요. 네네네. 그때 진짜 열정을 불태워주셨는데 네네네.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때 왜 통발을 여러 군데 이렇게 던졌다고 했거든요. 네. 예, 뭐 혹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어필을 부탁드려요. 아, 지금 통발을 여러 군데 던져놨는데 겨울인지라 물이 얼어가지고 아직 시즌이 얼었어, 아니거든요. 얼었어.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네. 이번 앨범도 끝나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 가장 나가고 싶었던 곳은 러브게임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뤘기 때문에 한번 저는 어디든지 정말 다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진짜.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뭐 우리 골든리스 분들 아시겠지만 비디오 스타 그때 이후에 저희가 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 러브게임에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예,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골든차일드의 추천 장준 추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골든차일드 러브게임 혹은 골든차일드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좋은 사람 넘사벽 가창력 3명이 뭉쳐서 최고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순백의 요정들, 씨아의 사랑의 인사가 2007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씨아 사랑의 인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무대 아래 오프일 땐 귀염 뽀짝한 모습으로 사랑스럽고 무대 위 온일 땐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사랑스러워요. 반전 매력 온앤오프가 2017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온앤오프 사랑하게 될 거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7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아주 장준씨의 리액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화려한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왕입니다. 리액션 장인 리장 리장. 이 노래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죠. 아니, 이 당시에 IBC의 유혹에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역솔녀 역대급 솔로 여자 아티스트 IBC의 유혹의 소나타가 2007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명곡입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흐르고 있고요. 아이비 씨가 복면가왕에 나와서 가왕이 됐거든요. 그래도 장준 주찬 씨 또 복면가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준 씨, 예, 제가 그 윌리 네네네네. 예, 잠깐 뭐 들었었는데. 네네네. 그거 귀여운 버전으로 카메라 보시고 가능합니까? 아, 네, 먼저 없습니다. 네, 가왕전에 올라갔으면 부를 노래가 윌리윌리였다는 거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귀여미 버전으로 한번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 6, 7, 8 멋지게 꼬린 프로포즈 got every money 정해보자 호칭 허니 말고 자기 아님 달링 무슨 광고인 줄 알았어요. 달링 왜 주찬 씨 창피해요? 아, 창피하진 않은데 아, 왜 얼굴 빨개졌어요 주찬 씨가? 아, 제가 다 부끄럽네요. 아, 왜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죠. 아,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 주찬 씨도 뭐 준비한 곡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가왕전에 내가 올라가면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쵸. 근데 제가 사실 가왕전에 준비했을 때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네. 동방신기 선배님 허그 아니면 변진섭 선배님의 너에게로 또다시 아 너에게 아까 변진섭 씨 노래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 그러죠. 음색도 그러죠. 살짝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허그가 듣고 싶죠.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웅이 씨의 맞아요, 맞아요. 깨톡 프로필도 있고 했으니까. 아, 한 두 소절 해볼까요 또? 부탁드려요. 해보겠습니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아주 작은 조그만. 아까 가사를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품에 안고. 네, 여기까지. 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저는 왜 이거 여쭤봤냐면 추천 씨가 가왕전이나 아니면 그 전에도 뭐 준비할 때 사실 또 성규 씨 오른팔이잖아요. 아, 성규 노래 좋아하죠. 그래서 성규 씨 노래 중에 뭐 하나를 해주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상상을 했는데 네네. 혹시 오늘 성규 씨 노래 중에 두 소절. 제가 성규 형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거울. 네, 거울이라는 곡입니다. 거울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이 곡은 진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요. 장준 씨 이 노래 들어봤어요? 아, 전 너무 좋아하는데. 주찬 씨 주찬이... 목소리를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가사 좀 찾아주시고요. 네. 이건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무 진짜 우리 명창인데 장준 씨 혹시 예전에 또 준비했던 곡들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했던 여러 곡 중에. 네네네. 자, 그럼 우리 명창 주찬 씨의 거울을 들어볼게요. 네,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줘 요즘엔 날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와, 진짜 뮤지컬 뮤지컬이다. 뮤지컬이지 뮤지컬. 사실 광염 소나타 얘기도 지금 네네. 하고 싶었는데 뮤지컬 뮤지컬 느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뮤지컬 중에 나 이런 역할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작품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뮤지컬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울분을 토하거나 오열하거나 뭔가 그 허전함, 공허함을 가진 그런 캐릭터의 약간 역할을. 남자 천서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슬프, 이 깊이가 좀 있는 네네네네. 우울함이나 맞아요, 다크한 맞아요. 거가 하고 싶어요. 네,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안돼, 추찬 씨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뮤지컬 관계자 여러분, 네. 우리 골든 차일드의 추찬 씨 앞으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장준 씨, 네네. 혹시 생각나는 곡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쉽게 이 곡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쉬웠어요. 예, 네. 복면가왕에서 어떤 곡입니까?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찾아라 비밀의 열쇠 미로가 지역힌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디지털 러브 게임 친구들 Let's go Let's go 세상을 구하자 Let's go Let's go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 나는 정말 이래서 장준 씨 너무 사랑해요. 가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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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명창이에요. 진짜. 근데 가만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번 정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가만품으로 바꿔요. 한 번은 안 돼. 한 번은 그래, 안 돼. 가만품으로 바꿉시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안아줄게 안아줄게 한없이 슬펐던 너의 기억들을 모두 내가 가져갈게 태워줄게 네, 우리 사랑스러운 골드니스 금동이들도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팬들에게 받은 사랑 두 배, 세 배로 돌려드리는 골든차일드가 2017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바로 이 곡입니다. 골든차일드 안아줄게. 예, 두 번의 1위를 가져다 준 의미 있는 곡입니다. 이번에 녹음하면서 또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음악 방송 뭐 모두 다 포함해서 네네. 제일 힘들었던 점 뭐 있었어요? 형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사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골드니스가 없다는 게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 이게 작년 콘서트에 1월에는 골든이스가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9월 콘서트 때부터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의 인사와 하고 싶은 말 짧게 영상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록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골든이스가 보내는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우리 골든차일드가 보답해드릴 테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씨 부탁드려요. 네, 저는 항상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만 저희 옆에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찬 씨의 최애곡이라는 네. 이번 앨범의 밀키웨이. 밀키웨이. 뭐 사실 이거는 활동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으니까 예, 짧게 밀키웨이 조금 부탁드립니다. 좋죠, 좋죠. 네,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멈춘 시간에 맞춰 밤하늘에 입맞춰 어두운 밤하늘에 휘청이는 별처럼. 네. 이 노래 너무 명곡이죠. 명곡이에요. 네. 명곡인데 명창이 부르니까 정말 좋네요. 밀키웨이라는 네,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곧 시작될 브리드 활동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데뷔곡부터 역대급 띵곡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2007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해, 춤 잘해, 노력 잘해, 혼자서도 다 잘하는 청아가 2017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청하 마이세클 이 곡도 요즘 큰 사랑 받고 있지만 청하 씨가 3월 3일에 B씨와 함께 콜라보 음원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날이 3월 3일이 장준 씨 생일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대면은 없지만 이렇게 네. 큰 생일 선물을 주시네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음악적인 선물도 좋지만 장준 씨 생일에 어떤 선물 받고 싶고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생일에 그냥 이렇게 뭐 멤버들이랑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좋으면 참 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게 이제 온택트로라도 팬분들과 함께 재밌게 이제 소통을 하고 멤버들이랑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혹시 주찬 씨 준비한 거 뭐 있어요?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멤버들이랑 형 생일에 뭐 어떻게 좀 보내자. 서프라이즈?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저희는 원래 기 다 드셨어요. 기를 먹었는데.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원래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먼저 해줘요. 예. 선물 안 한 지가 저희가 한 4, 5년 지났는데 네네. 이번에는 생크림을 그냥 얼굴에다가 안 돼. 잃어버렸네. 그건 아니고 안 돼요. 네, 그냥 케이크를 좀 맛있는 걸로 장준이 형이 좋아하는 걸로 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선물을 아까 가방 요즘에 힙한 거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는 예. 네, 장준이 형 안 되는 곳에서 제가 예. 잘 예, 멤버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뭐 옆에 있으니까 예, 네, 예. 지금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3월 3일에 저희가 청아 씨 음원도 듣겠지만 네네. 장준 씨 생일도 예, 재밌게 잘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고요. 청아 씨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네. 뭐 이동통신, 뭐 화장품, 의류 뭐 다 하고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탐나는 광고나 골든 차일드가 하고 싶은 광고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본인은 뭐 치킨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아 진짜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있잖아요 숙취 해소제. 네. 그거 하긴 너무 나이가 좀 아직 어려가지고 숙취 해소제.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약간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밝잖아요. 밝으니까 이렇게 딱 그 이제 깨질 듯한 숙취를 제 이 텐션으로 깨워드리겠다. 좋다. 뜻이 있네. 잡서 봐라. 근데 요즘에는 연령이 또 많이 낮아진 게 그 마마무 화사 씨가 그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장준 씨가 그런 비슷한 다른 또 경쟁사 거 하면 맞아요. 좋을 텐데 어필 한번 부탁드려요. 혹시 멘트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멘트 뭐, 멘트. 아 가한품처럼 뭐 가만품처럼. 아 네. 아 약간 그. 아니면 보민 씨 멘트 중에 막 뭐 너무 달콤해서 녹아버릴지도 몰라 이런 거 있는데 아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약간 예. 제가 좀 약간 노포 가게 있잖아요. 네네. 노포에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딱 이런 거 어떨까요? 딱 주문에 딱 하면서 노포에서도 한포 장준이와 이런 거. 잘해. 이거 방금 생각해냈다는 게 아니, 그게 기적인 거예요. 네. 그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막 총 쏘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맞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장전에서 탁 쏘는 걸로 타타타 어 너무 괜찮습니다. 이야, 아 그 광고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혹시 주찬 씨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치킨. 그래 치킨. 네, 제가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맞아요. 근데 먹기도 잘하고 네, 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뭐 믿고 맡겨주신다면 아. 저는 뭐 일주일에 저는 한 열흘 정도 치킨을 맨날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 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멘트 생각난 거 있어요? 사실 치킨 브랜드 치킨 광고는 멘트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먹는 걸로 네, 아사삭 하더라고요. 네네. 아사삭. 네, 원래 3, 2, 1, 큐 이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아사삭, 네. 아사삭. 아사삭. 잠꼬대 아니었나요? 네. 잠꼬대라니요. 아사삭. 네. 아사삭. 나중에 네. 또 치킨 광고에서 골든차일드 만날 수 있게 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광고 진짜 꼭 하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07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잘해요 잘해. 네 다들 어머나 해봤잖아요. 손 쭉쭉 뻗어서 찔렀잖아요. 복고 열풍의 주역 원더걸스의 텔미가 2007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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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원더걸스 텔미 흐르고 있고요. 이 노래와 안무로 레트로 열풍을 일으켰던 대단한 곡입니다. 아, 우리 골차 멤버 중에 가장 옛날 사람 레트로적인 멤버 딱 한 분만 꼽자면 누가 생각나나요? 레트로적인 멤버라 네. 레트로 가장 옛날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대우렴이지 않을까. 나이가 아, 그, 문제야. 아마 뭐 나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예, 대우씨 네. 잘 있죠? 너무 잘 있습니다. 아유, 네, 보고 싶습니다. 아유, 예. 다음에 또 한 번.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와야죠. 아, 지난번에 그래서 대열씨하고 주찬씨하고 중간에 한 번 또 왔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도 만나고 싶었는데 뭐 앨범 아, 활동이 막 또 너무 짧고 막 이래가지고. 아, 맞아요. 정말 그간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이제 오늘 두 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어렵게 나오셨는데 아, 주찬씨 제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부탁인데 제가 데이지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이 곡을 좋아한다고 본인이 네.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 영상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후이 씨 만든 곡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휴이 형이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든 곡을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활동 겹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 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후이 씨도 잘하지만 네, 그 거짓말 그 부분보다 좀 앞부분 좀 해주시면 아 제가 또 그 새하얀 곡을 새하얀 꽃잎에 거기 한번 좀 부탁드려요. 제가 또 네.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아, 영광입니다. 아 정말 이 곡을 진짜 꼭 듣고 싶었습니다. 예. 자, 5, 6, 7, 큐.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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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명창이니까 후이 씨도 노래 너무 잘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오늘 주찬 씨 버전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계속해서 2017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던 11명의 소년들 101이 2017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에너제틱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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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오늘 끝곡은 골든차일드의 후속곡 활동을 응원하며 브리드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와우. 주찬씨 네. 오늘 어땠습니까? 언제나 늘 그렇듯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러브게임 저희 골든차일드가 매번 이렇게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언제든 불러주시면 저희가 네. 목소리 담으러 오겠습니다. 아 진짜 골든차일드와 다시 또 금방 만나게 되길 바라고요. 네네. 오늘 장준씨 못한 거 아쉬운 거 있으면 좀 쭉 이어서 해주세요. 아, 정말 이 러브게임 제가 처음 왔는데 이번 설날 때도 저희 골든차이드가 친척집을 못 갔어요. 예. 명절에 친척 댁을 방문을 못했는데 오늘 이 러브게임이 약간 명절에 온 친척 할머니 댁이지 않나. 할머니라니요. 할머니라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친척 댁. 사촌 누나. 친척 네. 친척 댁인데 그만큼 정말 따뜻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어, 장준 씨 얼굴 네. 새빨개지셨네요. 네. 어, 장준 씨 우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아, 사촌 누나 정도 해줘요. 그렇죠. 네. 아, 당연하죠. 사촌 누나. 그래서 브리드 활동 응원할게요. 그리고 두 분 그리고 골든차일드 앞으로 자주자주 또 러브게임에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든이스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둘, 네. 셋. 골든이 또 따랑해요. 우후! 안녕.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닌 이 기분 꿈도 아닌 이 기분은 뭘까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나 선명한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